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화합과 사랑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호주 한인교회 내 이단 세력들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주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에서는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고 교회마다 정기적인 교육으로 이단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이 문제 발생의 본질을 떠나 여성과 남성의 혐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혐오와 갈등으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정당 방위나 모욕죄 등 객관적 법적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과 일치, 갱신 그리고 섬김을 위해 세워졌던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20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와 포럼을 열고 교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적 가치에 휩쓸려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왔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2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변화와 각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목협 전병금 명예회장은 한국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모습과도 같다며 순종하지 않고 떠나왔던 이 항해길에 풍랑과 고래를 만난 것은 다시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설교했습니다. 전 명예회장은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 대신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했던 지난날을 철저히 회개하자며 이제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세상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목교회 2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 참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우리를 육지에 한국의 언덕으로 우리를 토해내주셔야 돼요. 한목협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이성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이 실패하고 분열과 아픔을 거듭해온 지난날을 회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실 이번 20주년 행사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제자리를 찾기를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 3.1절 100주년인데 2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정말로 이제는 하나 되어야 하고 2019년에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열망 때문에. 예배 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대한적십자사 한항산 전 총재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한 박사는 이미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속에서 몇십 년의 역사 동안 한국교회는 교단 간의 분열로 추악한 싸움만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원수 사랑의 선교, 선제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수 사랑의 선교, 이게 선제적 사랑 실천,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때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다. 이 도전을 우리가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합과 일치, 갱신을 외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더 나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재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인천의 인권조례가 또다시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교계 단체들과 시민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시장은 인권교육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산하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사용할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의 범위는 동성애와 다자연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수십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성별 정체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을 적용하면 종교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과 토론도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조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전파할 수 있으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위험성조차 알릴 수 없게 돼 오히려 이를 옹호하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간의 동성 간 성행으로 말미암은 에이즈가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가르쳐줄 수 있는 동성애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학부모를 갖다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인천 인권조례안에는 이외에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 지지기관들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책정한 사업비는 총 5억여 원. 단체들은 이처럼 대다수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부분임에도 충분한 합의나 공청회 없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6명의 시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조례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노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 회기 서기를 맡은 남부광성교회 김용성 목사는 지난 정기노회에서 고대근 목사의 산회 선언 이후 결의된 안건은 모두 무효라며 불법 노회 결의에 대한 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분열 10년 만에 임시통합총회를 통해 교단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아성 통합인준 감사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라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만 따르고 닮고 증거하는 우리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통합으로 5천 교회 180만 성도의 대교단이 된 기아성은 양측 합의에 따라 대표 총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를 선임하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와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들은 내년 열릴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인준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이단 대처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해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협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순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최근 호주에서 이단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고요? 안타깝게도 시드니에도 한국에서 상륙한 이단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하고 흔드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할 수만 있으면 이단 경계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해마다 시드니 교육자협의회는 이단 대책 세미나를 시드니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특별히 올해는 시드니 교육자협의회 중심으로 개교회는 다섯 교회 또 일회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델레이드 지역과 또 아델레이드 지역 남호주 교육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합집회와 개교회 세미나를 가졌고요.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골드코스트 전체 교회 연합집회와 또 브리스베인 지역의 교육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나가 열릴 만큼 이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시드니에는 안타깝게도 참 놀랍게도
모든 한국형 이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박옥수 구원파, 이효환 구원파, 이초석 계열의 예수중심교회, 또 신옥주 측 배례와 또 유광수 다락방, JMS 인터컴 등이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호주의 또 사람들과 함께 한인들도 상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박옥수 구원파하고 안상홍 증인의 또 다락방하고 배례화는 독립적인 건물을 수백만 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 그 성경 공부하는 집단을 이제 찾아보려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미행을 해서 몇 번이고 추적을 해봤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천지는 한 3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미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단발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집회를 열고 빠지는 형태로 이단성이 있는 무리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 경계를 위해서는 교회 내 교육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필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성도들에게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이르기 위해서는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단에 대한 경계 의식이 좀 강하게 가져주셔야 개교의 이단 강연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의식이 약해져 있지 않나 또 내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또 그런 안일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회에서는 제가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책에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단의 총망라한 그 내용들을 짧게 어떤 게 이단인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지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성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와 또 목사님들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전 세계 교회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는 만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수혁 폭행 사건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 이성 혐오 갈등으로 번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남녀 간 혐오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게 됐는데요. 혐오 양상으로 번지는 사회적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사회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 이수혁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수혁 주변에 있는 그 주점에서 이제 그 남녀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자 측인 여성이 인터넷에 그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걸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혐오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맞았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분노를 해서 이제 사회에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것이죠. 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면서 예. 게시판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면서요? 예. 그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인터넷에 그 글을 보고 분노한 그 네티즌들이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남성들을 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청원을 네. 올렸죠. 근데 그 청원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뭐 몇십만 명이 동의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이제 달군 이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또 몇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남성 네티즌이 글을 올렸어요. 네. 이제 그 글은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은 여자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조작 과장해서 왜곡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남성을 비하한 것이고 또 남성을 모욕한 것이고 심지어는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처벌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죠. 그때 이것도 또 짧은 시간 내에 14만 명의 동의가 올라오고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이 남성 혐오글 뭐냐 여성 혐오냐라는 이런 남녀 대립 구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죠. 네. 결국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것은 남성 혐오다 여성 혐오다 이런 논리가 이제 번지면서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건 이제 그 피해자 측 여성이 이제 그 글을 인터넷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 자기네들이 그 남성들에 의해서 맞은 이유가 화장을 안 했고 여성스럽게 화장을 하지 않았다. 또 남성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다. 이런 이유로 맞았다. 예, 이것은 이제 여성 혐오 아니냐. 이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CCTV를 또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막 모욕을 하고 또 성추행적인 그런 언어를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예. 이것은 피해자들이 결국 왜곡 조작한 글을 올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을 비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또 하는 주장들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드러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혐오로 몰아가거나 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고 더 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자꾸 프레임으로 몰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혐오 범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전 세계를 비교해봐도 가장 그 치안이 잘 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어린 여학생도 밖을 나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없고 자유스럽게 나갈 수가 있죠, 밖에. 그 외출도 되고. 근데 이제 많은 외국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밖에 남자도 나가기 어려운 그런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치안이 많이 잘 확보된 그런 나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폭력 같은 현장에서는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변해가다 보면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식들이나 또는 우리의 그 가족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뭐 112 신고조차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사실 개입하기 힘들면 멀리서 소리쳐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친다고 막 소리치면 결국 가해자가 멈칫하고 달아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것이 이제 프레임의 범죄에 의해서 마치 남녀 대립 갈등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 불안해하는 인식 같은 거, 또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감수성, 또 어떤 그 성희롱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남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회의 변화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네. 또 이 남성들이 여성들의 감수성 변화된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성은 여전히 무딘 상태로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사회나 또는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폭력에 대한 인지 감수성 또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감수성이 예민해진 것을 보고 우리들도 감수성 훈련을 해야 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시민이 개입해야 되는 이런 계몽활동이나 계몽운동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번 이수혁 사건의 본질은 음주로 인한 남녀 간의 폭행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처벌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모든 폭행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음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이제 폭력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음주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쟁점은 그렇다면 이게 남성들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성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그 과잉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일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 남성 측에서는 여성들의 그 보혁적인 언사 또 성추행적인 성희롱적인 그런 언사 이런 걸로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추행이 된다면 성추행이나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이제 자세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인간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난만한 이 시대인데요. 분명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이런 폭력까지 난무하게 됐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적 입장에서 한번 다시 풀어주시죠. 인간이 인간을 서로 혐오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의 행동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는 혀끝이나 말로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행동으로 사랑하라 이런 성구처럼 그 이제 우리 인간들이 또 크리스찬이 주체가 돼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제 주변에 다 전파시켜야 되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이성 간에 서로 혐오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혐오 범죄들 이런 것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처럼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의 과제는 바로 연합과 일치인데요. 과제를 이루는 주체는 목회자나 교단 대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